장사 잘해갔다. 야 진짜 명언이다. 아니 왜 장군 가셨지? 아유. 근데 조금 이따 물어볼 거 가지고 와서 이것만 가져갔다 내 나이다. 예. 외상으로 잡아먹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아니 기계치시잖아요. 아, 저번에 TV도 못 키우고 완전 기계치. 아 그렇다고 저거 무슨 못 열어요? 크게 있어도 예. 어디서 많이 보는 거예요? 담배. 애차 수는. 아니 이게 지금 어디 가셨어요? 네 이게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무슨 돈이. 아니 그리고 이거 손톱까지 아니 돈에 딱 맞게 사라고 잔돈 먹고 새로 주는다. 아 이거 저 때문에 이거 손님을 좀 모시고 못 팔아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부탁을 한 거죠 의리로. 아 죄송합니다. 의리로. 그러면 내가 다음에 내가 깎아달라. 아 거스름. 아 뭐 그러시든가 뭐 600원짜리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아니요. 어? 내가 100원 깎아줄게. 근데 아저씨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아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하지. 아, 정말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걸. 주무시고. 자존심 때문에. 주무시면 잘 깨우는. 아, 잠 깨실까 봐 전화하는 거야. 아이고 저거 지금 현금이 저거 계산기가 안 열린다 이거. 응? 이거 어떻게 하세요? 현금? 이거 지키지도 않아요 이제. 1,500원. 아 그럼 4,500원? 네. 500원만 주면 돼? 네. 500원? 영생, 의료 500원 수업 가져가라. 네? 500원 수업 가져가. 고맙다. 아. 500원짜리. 야, 고마워. 그래. 응. 이제 하고. 아이, 지금 착한 남성이네. 행복해. 안토가면 맨날 의리야.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을 때 안 지워주는 거야. 아, 아저씨. 여보, 이거 여기 계산 있잖아. 계산. 금고. 이게 눌러주는 게 안 열려. 네. 아, 현금이 열려야 돼. 아, 열리네. 아, 현금이 열려야 돼. 아, 열리네. 아. 뷰티풀 데이. 양쪽에서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밖에 없어요? 비 오는 데 잠. 아니 가게 문을 닫지. 잘 잤어. 아니 자네 덕분에 잘 잤네. 고마워. 장모님. 네. 장모님 제가 떡볶이 해드릴까요? 아니 떡볶이 맛은 있지. 좋아하지만 저녁은 떡볶이 하려고. 그래 그것도 괜찮지. 한번 제가 한번 솜씨를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저녁 때인가? 기라면. 요번에 또 기 떡볶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 떡볶이 진짜 쉽잖아. 없는 게 없겠다. 좋다. 그거는 진짜 좋네. 종합 선물 세트.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괜히 또 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떡볶이도 먹을 자리는 먹을 만하네. 아, 그렇습니다. 잘하네. 이게 그 라면과 마찬가지로 떡볶이도 이게 그 타이밍과 순서, 들어가는 순서 이게 이제 노하우거든요. 클리우스키! 퇴라! 클리우스키! 퇴라!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긴장했어.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구지근! 구지근! 나는 보고 있는데 이 양반이죠. 이 형이시죠. 파!